주셨어요. 다음 음식을 찾아 헤매는 찬 PD. 그런데 그때 고소한 향이 코끝을 스치는데요. 뭐죠? 촬영업체가. 어? 촬영업체가. 네. 네, 촬영을 왔어요. 아, 우리 집 좀 귀한 게 있는데 한번 데려와 볼게요. 우리 가게도 한번 뜯어보세요. 네. 귀한 게 있다고요? 네,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어? 뭔가요? 일단 맛을 보는데요. 뭐예요? 고소한 게 기름이에요, 이거? 아, 요거는 저만이 비법으로 짠 들기름이에요. 오~ 들기름이요? 네. 향기의 정체는 들기름이었네요. 국물시장에서 특이하고 특별한 음식들을 찾고 있는데 혹시 사장님이 추천해 줄 만한 데가 있을까요? 이쪽으로 네. 여기서 한 50m 정도 가면 네. 야시장 있어요. 야시장? 네. 여름밤 야시장이라니 안 가볼 수가 없겠지요. 해가 저물고 여기저기 모여드는 사람들. 밤이 되면 낮과는 다른 활기가 가득한데요. 사장님, 여기 야시장 음식 뭐 추천해 줄 만한 데 있어요? 여기요? 네. 정말 다 맛있는데요? 여기 다 맛있어요? 네. 군침 혹시 뭐 어떻게 뽑을 데 없어요? 아니, 다. 남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음식들. 메뉴가 무려 3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중 골라먹는 재미도 쏠쏠하답니다. 그런데 야시장 입구부터 눈에 띄는 이곳. 벌써부터 줄이 길게 늘어섰네요. 뭘까요? 사람들이 기다리는 음식의 정체는 바로 버터로 전복 내장과 함께 볶은 밥에 매콤한 양념 소스로 구워준 흑돼지를 올린 와하. 전복 버터밥과 흑돼지 구이였습니다. 야시장에서 한 끼 든든하게 채울 수 있어 인기라는데요. 그 맛이 어떤가요? 맛이 어때요? 버터밥이라서 느끼할 줄 알았는데 느끼하지 않고 풍미가 가득해서 맛있어요. 흑돼지 구이와 전복 버터밥이 궁합이 아주 잘 맞아서 한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맛입니다. 열정 넘치는 청년 주인장 이상용 씨. 매일 밤 5시간씩 불 앞에서 열기와 맞선다는데요. 네, 불 앞에서 네. 일하시면 힘드시진 않으세요? 불 앞에서 하면 힘들긴 한데 네. 손님 기다리는 손님들도 이제 어쨌든 더위 때문에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이제 참는 거죠. 아~ 손님이 기다리시는 거. 맛의 조화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비법 바로 미나리입니다. 파부터 시작해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환상적인 궁합을 찾았다는데요. 사장님, 그 야시장 하면 네. 밥맛이 바뀌실 텐데 네. 힘들진 않으세요? 힘들긴 한데 네. 이제 여기 말고 다른 곳에 2호점, 3호점 내기 위해서 힘들어도 참고 이제 견뎌내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장님 꿈을 위해서? 네, 그렇죠. 아~ 여기 챔피디인가요? 어, 저 진짜 오래 기다렸어요. 이거 좀 채워주시면 안 돼? 일단 하나는 드리고 네.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저희가 하나 더 포장해서 드릴게요. 한 접시 덤으로 받으니 기다린 보람이 있었네요.